인생의 장르가 바뀌는 순간, 전지적 독자 시점 예고. 지지리도 인기 없는 장편 판타지 소설. 소설의 이름은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총 연재 횟수 3,149회, 평균 조회수 1.9회, 평균 댓글 수 1.08개. 아니 도대체 왜 다들 안 보는 거지? 이 명작을? 줄여서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 김독자. 혼자서도 강한 남자가 되려는 깊은 뜻을 지닌 이름대로 이 남자는 유년 시절과 대학 시절, 심지어 군 시절과 계약직으로 일하는 지금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멸살법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에필로그 한 편만을 남겨둔 상태. 평균 조회수 1인 소설을 3,000편 넘게 연재해주다니, 이건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퇴근길. 같은 계약직 출신이지만 곧 계약이 끝나는 자신과는 다르게 정직원으로 승진한 상하와 함께 전철을 타고 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장르에 대해 생각해보는 독자. 내 삶의 장르가 리얼리즘이 아니라 판타지였다면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현실의 리얼리즘 속에서 독자일 뿐인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체감하는 사이 그에게 도착한 메일 한 통. 독자님, 오늘 오후 7시부터 유료 들어갑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건슬랩입니다. 뜬금없이 유료화라니. 의아함에 다시 들어가 본 사이트에 멸살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갑작스런 정전, 굉음과 함께 급정거하는 전철. 뭐야? 테러?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우연찮게 바라본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깨비다. 놈이 처음 나타난 순간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이어 떠오르는 익숙한 소설의 서두. 이 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소설 속 허구의 세계와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겹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전개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 이어지는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 틀어.